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야, 우리 태국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원밀 관련된 반응 영상은 간간히 찍었지만 오늘 이분을 언급하는 건 몇 년 만인 것 같아요. 야,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드랍을 해서 태국 힙합의 팬으로서도 너무 즐겁고 태국 힙합이 다시 막 조회수도 막 팡팡 터지고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. 근데 지금 이게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죠? 태국 힙합을 대표하는, 그리고 여러분들 알려주신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리치 래퍼인 퍽 마인드셋이 솔자보이와 협업을 했습니다. 저 이거 티저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마인드셋이 솔자보이랑 협업을 한다고? 공교롭게도 이 뮤직비디오 나온 당일날 원밀 픽스드가 또 크메리칸 래퍼인 스투피드 형과 협업한 뮤직비디오도 나왔죠? 제가 곧 그것도 반응 영상 찍을 예정인데, 어쨌든 같은 날 태국 힙합의 굵직굵직한 뮤직비디오 두 편이 나와서 저를 되게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와, 저는 이거 폭마인셋과 솔자보이가 협업한 곡이 징징이라는 곡 있잖아요. 이거 뮤직비디오의 어떤 뭐라 그럴까? 규모? 스케일이라고 그럴까요? 이게 또 태국과 미국을 또 직접 폭마인셋이 가가지고 솔자보이가 뮤직비디오도 찍었다는 걸 보고 야, 이거 좀 멋있다.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미국의 유명 래퍼가 아시아에 있는 래퍼랑 협업을 하면 본인 SNS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기가 참여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옷을 잘 안 해줬어요. 그런 낌새가 있는 거 알거든요. 솔자보이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 곡을 인스타 스토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. 징징, 저 이거 알아요. 이게 태국어로 진짜란 뜻이잖아요. 좀 더 힙합적으로 풀이하면은 no cap이라는 뜻이 맞겠죠? 가사 보면 알겠지만 뭐 버스 다운 카리에, 버스 다운 파텍 이런 거 다 진짜, 람보르기니 진짜, 뭐 약간 다 이런 걸 얘기하는, 이제 플렉스는 얘기하는 곡이잖아요. 강한 베이스음이 인상적인. 야, 어쨌든 태국 힙합의 또 기념비적인 뮤직비디오이자 싱글이 나왔다고 보고 태국 힙합 팬으로서 굉장히 즐겁습니다. 솔자보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도 도끼 랑 협업도 했었고,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출신의 래퍼인 B.I.의 곡에 솔자보이가 피처링을 하는 등, 솔자보이 같은 경우는 아시안 래퍼들하고 그래도 작업을 꽤 했어요. 스눕독만큼이나. 그래서 좀 뭔가 호감이 있죠. 이런 아시안 래퍼들과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,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. 어찌됐든 폭마인셋과 솔자보이가 협업한 징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랜만에 태국 힙합 신나는 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. 야, 켈레스 그랜투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놀라운 거는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 같아요. 아, 잠깐. 저는 예전에 마인드셋의 곡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팝 지향적인 팝 랩? 뭐 윗웝 같은 곡도 들어보면 거친 톤으로 랩을 하는 마인드셋의 랩핑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상당히 도프하고 터프하게 나가고, 게다가 전 폭마인셋의 영어 랩도 처음 들어봅니다. 저렇게 방콕 어딘가에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촬영한 것도 너무 멋있었어. 아, 저런 장면이 요즘 멋있더라고. 래퍼는 앞에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막 퍼포먼스를 하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은 딱 프리징 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뮤직비디오 연출적인 면에서 볼 때 되게 간지나 보여. 야, 저렇게 뭔가 태국의 라이프 스타일, 컬처 이런 것들을 살짝 뮤직비디오에 녹아내 주면서
이게 타일랜드 to US 약간 연결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하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가사에 맞는 건지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강남을 언급하는 가사도 있었죠? 오. 사실 제가 어릴 때 솔자보이의 크랭댓이 힙합클럽, 한국의 힙합클럽을 강타했거든요.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곡이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곡이었는데 그 곡이 나온 지도 십수년이 지났어. 이제는 베테랑 래퍼 축에 껴야 되는 느낌이라서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게 느껴져. 진짜 가사가 완전 옛날 트랩 방식의 가사들이야. 네, 루이 벨트바. 난 단시간에 200만 달러를 투미를 벌어. 막 약간 이런 거. 내 카리에 시계 봐라. 약간 이런 것들. 저는 솔자보이뿐만 아니라 폭마이셋에 이렇게 도판 벌스 듣는 것 자체가 진짜 저한테는 좀 충격이에요.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 만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나는.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 태국 힙합 이렇게 보면 뭐 타이타늄 형님들이 스눕독과 막 컬래버레이션 한 것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좀 프레시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2024년에 마인드셋과 솔자보이가 협업한 거를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프레시하다. 아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장난 아니야. 그리고 저 타일랜드 저지 입고 미국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멋있는 것 같아. 저는 이렇게 마인드셋에 도파고 빡센 랩 들어보는 거 처음이에요. 처음인데 되게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.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징징이라는 훅 자체에 느껴지는 그 워딩의 중독성이라는 게 있어요. 징징 이게 해석을 해보면 진짜란 뜻도 있고 진지하다는 뜻도 나오거든요. serious 하다는 뜻도 사전에 나와요. 한국에도 징징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. 비슷한 뜻에 진지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. 이게 들었을 때의 느낌은 한국어로 진지라고도 들리는 느낌이라서 태국어 발음 체계와 한국어 발음 체계가 묘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. 숫자를 세는다라는 거 뭐 1, 2, 3, 4, 5, 6, 7, 8 뭐 약간 이런 것들 뭐 10, 20, 30 이런 것들. 그리고 미국 래퍼들이 플렉스 나는 가사 쓰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. 뭐 내 시계를 봐, 내 벨트를 봐, 내 집을 봐, 내 차를 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데 여러분들도 알려주셨다시피 폭 마이셋이 태국에서 가장 부자 래퍼잖아요. 뭔가 플렉스 나는 데 있어서 뮤비에서 보는 느낌은 안 밀려. 약간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다. 폭 마이셋도 히트곡 뱅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뭔가 제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은 팝지향적인 약간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힙합이네. 와 저는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런 좀 신선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씬이 다시 이제 좀 활력을 찾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다시 좀 힙합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한국 힙합도 요새 뭐 뷰스도 잘 안 나오고 침체기인데 태국 힙합도 저는 예전에 그 프라임타임을 봤잖아요. 그래서 다시 그 폼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.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하고 이러면 뮤비도 잘 찍었고 곡도 굉장히 중독적이었고 뭐 뮤직비디오도 간지나고 뭐 너무 좋았어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